자, 이제 이어질 경기는 400m 릴레이 경기입니다. 남자 초등부 결승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총 8개의 학교 선수단이 경합을 치르겠습니다. 아, 전남 벌교초등학교, 충주 용산초등학교, 충남 당진 원당초, 개봉초, 서울 강신초, 경기 신화초등학교, 인천 서고초등학교, 아, 이렇게 8개 학교 선수단이 이제 경합을 치르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이 육상 종목에 이 운동을 많이 하다 보면은 신체 뭐 건강과 발달은 뭐 저절로 따라오겠습니다. 그렇죠. 네. 어렸을 때부터 적당한 운동을 하게 되면은 네. 신체 성장 발육에 네. 큰 도움이 되죠. 네. 그래서 이 운동을 게을리한 학생들은 네. 제가 책상에만 주로 앉아 있으면 어렸을 때부터 비만이 형성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허리도 균형이 좀 틀어질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어린이는 어린이답게 네. 많이 뛰어놀아야 되죠. 네. 뛰어노는 속에서 소질이 있는 선수는 이렇게 발굴이 돼서 네. 이렇게 전국대회에 나와서 한번 달려보기도 하고요. 네. 이 초등학교 선수들이 꼭 육상 선수를 데려오고 저는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네. 그러나 우리가 그 일상 생활 속에서 그래도 내가 초등학교 때 전국 육상대회에서 네. 도대표로 참가했다. 네. 결승전에 올라가봤다. 얼마나 영광된 겁니까? 네. 또 이 시기에 이 운동을 하면은 또 평생 체육으로도 가져갈 수가 있겠는데요. 남자 초등부 400m 릴레이 결승전 참가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1레인에서 경기를 하겠습니다. 전남 벌교초등학교 선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3레인 충주 용산초등학교 나와 있습니다. 4레인에서는 충남 당진 원당초등학교 선수단이 뛰겠습니다. 5레인 개봉초등학교 선수단이 나와 있습니다. 6레인 서울 강신초등학교 선수단이 나왔습니다. 7레인 경기 신화초등학교 선수단입니다. 8레인 인천 서고초등학교 선수단이 준비를 합니다. 자, 네 명의 선수가 모두 호흡이 맞아야 돼요. 네. 육상 경기는 주로 개인 경기입니다만은 유일하게 단체 경기가 이 릴레이 경기예요. 네. 한 선수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모두 네 명의 선수가 호흡이 잘 맞아야 돼요. 네.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텐의 연결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 훈련의 결과가 오늘 어떻게 나올지 지켜보겠습니다. 출발합니다. 400m 릴레이 남자 초등부 결승전입니다. 자, 첫 번째 주자. 자, 빠른 스피드로 이제 두 번째 주자로 연결해 줬습니다. 자, 바턴이 좀 잘 안 맞은 학교도 있지만은 네. 잘 맞은 학교도 있어요. 네. 자, 6레인이 서울 강신초등학교인데. 네. 자, 제일 먼저 강신초. 강신은 안 맞았고요. 서고초등학교. 자, 강신이죠. 네. 아니에요. 강신초등학교. 네. 자, 강신초 그리고 인천초등학교. 그렇죠. 자, 이혜성 선수가 네. 마지막 앵커에게 바톤을 주었습니다. 자, 마지막 앵커의 대결로 이어졌습니다. 자, 서울 강신초등학교. 네. 그리고 인천서고초등학교. 자, 인천서고초등학교 두 번째로 달려오는데요. 서울 강신초등학교가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그리고 은메달은 인천서고초등학교, 금메달은 개봉초등학교 선수단이 차지했습니다. 자, 서울 강신초등학교는 이 어제 200m에 출전했던 선수가 많이 포진해 있었는데요. 네. 역시 금메달을 릴레이에서도 400m 릴레이에서도 가져갑니다. 자, 52초 13이죠. 네. 이렇게 되면 강신초등학교는 지난 춘계 초등 육상대회 때 금메달을 획득했을 때보다 0.03초 단축을 했습니다. 네. 자, 한번 보세요. 자, 지금 제가 왜 레인이 헷갈리냐면은 네. 이 선수들이 이 대학 국가대표 선수들은 안쪽으로 달리게 되거든요. 조금 네. 덜 달리기 위해서. 네. 근데 지금 바깥 아웃쪽으로 지금 돌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자꾸 안쪽 레인이 지금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자, 라인을 밟지 않는 쪽에서 인코너 쪽으로 달려줘야만 거리에서 좀 이익을 보는데요. 네. 자, 보세요. 또 아웃으로 돌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천 서고초등학교가 지금 안쪽에서 자, 뛰면서
자, 내심 추월을 노려봤는데요. 서울 광진초등학교가 마지막까지 선두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서울 광진초등학교는 춘대초등 육상대회와 네. 또 KBS 육상대회 2연속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 400m 릴레이에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서울 광진초등학교의 모습이었습니다.